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백신 관련 뉴스입니다. 화이자는 간밤 증시에서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FDA 측에서 이 화이자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 16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60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약 15%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중요한 건 백신과 관련된 매출이었습니다. 시장은 현재 화이자의 지배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백신 사업이 조만간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주입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 787의 인도가 지연되면서 내년에 국제선 운항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 측에서는 사내 메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드림라이너 787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13대로 제조상 결함이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항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여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간밤 증시에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테슬라, 루시드 모터스 모두 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20%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총 규모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전환사채 만기는 5년인데요. 이에 따라서 2026년 12월 15일이 만기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루시드 모터스 측에서는 조달 자금을 통해서 녹색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이 기사에서는요. 전환 사채 발행 공시와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 급락세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이슈가 바로 이 헝다 이슈입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는요. 헝다에 대해서 제한적 디폴트로 분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헝다가 이 채권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라라는 요청에 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한적 디폴트라는 것은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운영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발행된 달러 채권의 규모는 약 22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 내년 1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